서울역 처음이에요. 어떡해요? 어? 아까 새벽에 있었는데? 7시 40분인데 승찬이 형보다 먼저 도착을 한 것 같습니다. 승찬이 형이 전까지 처음 와본 곳을 돌아다닌 것 같아서 사는 곳이 여기 있으면 저는 절대 기차를 놓지 않을 겁니다. 승찬이 형이랑 지금 만나야 되는데 핸드폰도 없는데 네. 서울역에서 누구 만나기로 했잖아, 같이 갈 사람. 네, 맞아요, 맞아요. 어떻게 현, 만날 거야? 현호를 만나야 되는데 지금 둘 다 폰이 없어요. 둘 다 폰이 없어가지고 텔레파시로 만나요. 조금 있다가 올 것 같으니까 만나려면은 나중에 다시 입구 쪽으로 가면 될 것 같아요. 출발 안내말씀드립니다. 7시 40분에 목포로 가는 KTX 4차 5회지행 열차는 멈추발입니다. 승차권은 1번 고객이 전 400분 10번에서 열차에 승차해 주시기 바랍니다. 쫄러 가는 거겠죠? 2시간 20분 가량 남았는데 그때까지 뭘 하고 있을까요? 뒤에 산 제가 타야 하는 곳에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. 길을 제가 좀 잘 잃어버리거든요. 실장님 타는 곳이 너무 많은데요? 가야 되지. 지하철이구나. 어떡해요. 아직은 10시 전까지는 안 왔는데 돌아다니면 안 되겠다. 승찬이 형을 찾아보러 가겠습니다. 혼자 돌아다니다가 서로 못 만나면 실장님께서 도와주셔야 돼요. 여기서 타는 거 맞죠? 기대가 안 되겠어. 아닌가? 어렵네. 현호가 머리 색깔이 노랗기 때문에 제가 먼저 현호를 찾을 겁니다. 실장님 근데 저 목소리 크기 이 정도로 해도 되는 거예요? 네. 계속 보고 계십니다. 이러고 해야지. 2시간 동안 계속 이렇게 촬영을 하면서 돌아다니는 건가요? 승찬이를 만나야지. 그쵸? 저 가방 잘 어울려요? 아, 안 어울린다고요? 빨리 승찬이 형을 만났으면 좋겠어요. 그러니까 저 혼자서는 좀 불안해요. 현우는 길치라서 분명 길을 잃을 거기 때문에 제가 먼저 찾아볼게요. 그래서 길을 잃은 것 같기도 하고 지금
지금 실장님의 표정이 살짝씩 굳고 계십니다. 어디로 가야 돼? 두 시간 동안 계속 이렇게 촬영을 하면서 돌아다니는 건가요? 상찬을 만나야지. 그쵸. 상찬이 형을 만나야 되는데 저 진짜 진행을 못하는 것 같아요. 그래요. 제가 역 안에 있으면 상찬이 형이 알아서 저를 찾겠죠. 저는 이제 상찬이 형 찾는 거 포기하고 상찬이 형이 저를 찾을 거예요. 저는 시원한 실내로 다시 들어가겠습니다. 도대체 언제 찾을 수 있는 거죠? 안 되겠다. 제가 표를 볼 수 없는 건가요? 10시 5분 차예요. 네, 10시 5분 차. 와사네. 오! 여기서 못한데. 내려. 이봐, 들어가. 내리라 해. 이거 문제 치고 그냥 가는 거야. 어, 나 갈 뻔했다. 저희 티켓 좀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? 이렇게 아무런 이유가 없어. 10시 5분은 그냥 우리 차다. 10시 5분 창원 중앙역. 10시 5분 창원 중앙역. 이게 우리가 줄 수 있는 마지막인데. 10시 5분 창원 중앙역. 이대로 놓치면 그냥 가는 거야, 우리. 이대로 연습실로 돌아갈 수는 없어.